안녕하세요. 저는 연세조흥문내과 대표원장 내과의사 조흥문입니다. 오늘은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물으시는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그야말로 당화되어 있는 혈색소를 얘기하는 건데, 적혈관에 있는 혈색소가 당화가 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. 정상적으로도 당화가 되고 당이 높을수록 더 많이 당화가 됩니다. 100개 중에 5개가 당화됐다 그러면 당화혈색소는 5%고, 100개 중에 7개가 당화됐다 그러면 당화혈색소는 7%,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뇨병의 장기적인 치료 현황을 알 수가 있어서 그래요. 당화혈색소는 3개월 사이 혈당의 평균치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. 그 장점이 뭐냐면, 뭐 오늘 밥을 드시고 오든 공복을 오든 전날 술을 마셨든 말든 간에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좋은 겁니다.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정상인 5.9% 미만을 얘기하고요. 당뇨병 환자의 목표는 6.5% 미만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당뇨병은 결국 당화혈색소 6.5% 이상이란 얘기죠. 그래서 보면은 표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은, 당화혈색소가 10일 정도 됐다 그러면은 혈당치가, 평균 혈당치가 269mg/dL, 꽤 높죠. 이건 잠을 잔 거, 밥 먹은 거, 밥 안 먹은 거 다 합친 겁니다.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9 나왔다 그러면 그건 212mg이고요. 당화혈색소가 7 정도 나왔다면 154mg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환산할 수가 있어서 꽤 좋은 지표입니다.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꼭 당화혈색소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. 어떠한 상황에서는 당화혈색소가 실제로 당은 높지도 않은데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어떠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당이 조절이 안 되는데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좀 가르쳐드리면은, 세 가지 조건에서 당화혈색소가 낮게 나오는 조건이 있습니다. 그 결국 뭐냐면, 당은 실제로 높은데 당화혈색소가 낮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임신했을 때 그래요. 두 번째는 신기능 장애가 있을 때도 그렇고, 세 번째로는 빈혈이 있을 때 당화혈색소가 실제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요거 알아두시고요. 반대로 조절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때가 언제냐면은, 연세 드신 분들, 그 다음에 흑인들이 좀 그래요. 다른 그 인종보다 좀 높게 나오고요. 세 번째로는 빈혈 중에서 철결핍성 빈혈은 희한하게도 다른 빈혈과 달리 실제보다 당화혈색소가 더 높게 나옵니다. 이런 걸 참조하시면 훨씬 더 자신의 당화혈색소 수치를 참고하시는 데 더 좋으실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